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S화제가 간병인 지원 일단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 간병인을 써도 일단은 보장이 가능해요. 보장이 가능한데 좀 유일하게 장점이 뭐냐면 현금으로 준다는 부분들. 현금으로 보장을 해주고 또한 그 공동 간병인 썼는데 그 간이 영수증으로 일반 병원비 영수증 말고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7만원 미만권은 간병인 지원 따위 12만원까지 현금 지급이 되거든요. 12만원인데 7만원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12만원에서 7만원, 7만원 미만이면 50%가 보장이 돼요. 그러면 가입금액이 12만원이면 6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7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왔다. 그러면 12만원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지급이 된다. 타산은 안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보장 내용이 좋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7만원 미만, 7만원 이상이면 50%지만 간이용수증, 그 현금을 지급되는 큰 장점이 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